이젠 챔피언별로 장인, 프로 선수들의 최신 빌드를 롤전 PS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티어 상승은 언제나 PS와 함께. 안녕하세요, PS입니다. 다이아 4구간의 룰루 유저시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서폿라인의 룰루의 티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그냥 오픈마크 받을 정도로 그냥 지표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룰루라는 챔피언을 다룰 수 있으면 지금 메타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서폿으로도 그 점수를 좀 잘 올릴 수 있을지 세세한 팁들을 오늘 좀 따져볼 예정입니다. 라인 정리하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라인 푸시가 빠르니까 우리는 이제 뒤쪽으로 쭉 빠져요. 근데 네. 여기서 룰루가 그냥 빠지죠. 여기서 한 가지 행동을 했었어야 됐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교환을 조금 건 다음에 빠지면 좋지 않았을까? 여기서 사실 와드를 받고 빼야 돼요. 왜 와드를 받고 빼야 될까요? 그러면 안에서 박으면 와드를 박은지 안 박은지를 모르니까 누가 푸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세나랑 베인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라인을 밀게 되고 부시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부시 플레이를 하면 이즈리얼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거든요. 지금처럼 부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세나가 실제로. 아,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와드를 받고 빼는 거예요. 이즈리얼이 와드를 사용을 했죠. 이제 반대로 다시 올라오면 제가 아까 와드를 받고 렌즈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렌즈로 이 와드를 지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도착을 해서 여기서 똑같이 부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렌즈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는 상황이에요. 뭐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있고 2랩 딜교환 뭐 손에 안 받고. 근데 사실 여기서 상대방이 계속 라인을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와드를 박으러 뒤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웨이브가 어떻게 됐죠? 다시 저희 쪽으로 좋게 정확하게 말하면 원점이 돼버렸죠. 누구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웨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상대 베이스에나 평타 치고 있죠. 미니언 네. 우리 이즈리얼 룰루 뭐하고 있죠? 미니언을 한 대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때 무조건 마푸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베인이 좀 거리 유지를 잘 못해서 딜 교환이 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지금도 보시면 미니언 건들고 계시나요? 아, 안 건들리고 있죠. 아예 안 건드세요. 지금 챔피언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켜놓은 것처럼 네. 미니언을 아예 건들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첫 번째 안 좋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더 잘 견들고 있고 지금 이즈한테 쉴드 베이스를 주는데 세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지금 이즈랑 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엄청 맞고 집을 갔다 오거나 죽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룰루가 어디가 있죠? 아, 이즈보다 뒤에 있네요. 지금 여기 올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근데 뒤에 계세요. 사실 지금 이미 한 칸을 뜯었으면 원래는 리콜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즈리얼 친구 어떻게 하죠? W 주니까 좋아가지고 앞으로 네, 나가는 아 신난다 하면서 때리고 있죠. 리콜 타이밍 네.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리콜 타이밍 이미 놓쳤어요. 근데 우리 네. 다이애나 어디가 있죠? 적정글 안에 가서 이거 먹고 네. 있죠. 근데 헤카림 이미 집 갔어요. 집 갔고 아까 갔죠? 근데 네. 다이애나는 여기서 카정을 하고 있어요. 반박자 느려요. 그러면 네. 룰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네. 리콜 타이밍을 잡으셨어야 됐잖아요. 이 강가 쪽에서 이제 다이애나 쪽을 보면서 리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애초에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강가 쪽에 계셔야 돼요. 네. 여기서 네. 싸웁니다. 나름 보자마자 바로 올라가긴 했는데 보고 올라가는 거는 항상 늦어요. 헤카림이 아무래도 4렙이긴 해도 집 갔다 왔고 그리고 이렇게 네. 맞대를 하면 세니까 이렇게 녹는데 갑자기 리븐의 슈퍼플레이 리븐의 슈퍼플레이로 다이애나가 살아요. 근데 또 베인은 베인 노플이거든요. 베인 노플인데 네. 갑자기 이게 와서 룰루한테 평타 한 대 치고 룰루 EQ 슬로 맞고 도망가요. 베인은 심지어 이미 집을 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게 바텀이 뜻밖의 게이득을 보죠. 뭐 잘 박아놓은 건 아니지만 당겨지는 웨이브가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네. 여기서 이 친구들이 또 싸워요. 여기서 아무튼 게이득 하고 여기서 이득을 많이 봤죠. 지금 네. 탑이 아까 어땠죠? 불안불안하죠? 우리 바텀 어떻게 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밀고 있는 라인 이기고 있죠? 저는 이 상황에 바텀 라이너들이 이 게임을 지면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바텀은 항상 이기는데 우리 팀 탑은 왜 항상 져?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8분이 되기 전에 빅웨이브를 쌓고 웨이브를 박아놓고 전령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전령 먹는 게 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글러들 양쪽 동선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죠? 물론 헤카림의 동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블루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네. 똑같이 위에 있어요. 네. 얘가 블루 먹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적 정글에 턴을 한번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 올라오고 있죠 지금? 아 근데 네. 아 웨이브 박히네 하고 뒤로 빼요. 그러고 전령을 칩니다. 지금 마오카이가 프리징을 걸어요. 아 이거 탑 입장에서 눈 뒤집히거든요. 아 니가 감히 네, 맞죠. 하고
싸우다가 갱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팀 바텀이 올라왔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그런 플레이가 저는 이제 바텀 유저들이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안정적인 승리, 우리 탑도 좀 케어해주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 8분에 비게이브 쌓고 전령 도와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령으로 타워 밀고 이제 리븐이 바텀 먹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미드로 가야겠죠. 미드로 가겠죠. 그러면 상대는 어디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대각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탑에 다이브를 한다거나. 대각선의 법칙이죠. 그리고 미드 웨이브 봤을 때 이즈리얼이 혼자 파밍하기 위험한가요? 아, 예, 그것도 아닌. 안 위험하죠. 그리고 다이애나 네.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죠? 위쪽으로. 그러면 적정글은 높은 확률로 어디 있을까요? 저희 탑 쪽에. 네. 짜잔. 여기 있습니다. 그래 죽어요. 네. 우리 탑 죽는다 하고 와요. 짜잔. 한 명 더 있어요. 예상이 어려운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럼 룰루는 네. 지금 어디 있었어야 됐을까요? 다이애나랑 같이 위로 올라가줬어야죠. 시야를 같이 먹어줬어야죠. 네. 상대는 이미 높은 확률로 여기 안쪽에 시야 작업을 다 해놨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여기 있었으니까 방금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렌즈로 돌리면서 시야를 네. 먹었어야겠죠. 다이브를 치는지 안 치는지는 확정적이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다이브를 친다라는 거 또는 여기에 적이 있다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백업을 오는데 이렇게 비엔나 소시지처럼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싸우다가 잘립니다. 갑자기 이제 히카림이 킬 주워먹고 우리 팀 다 죽고 이 무빙은 애초에 룰루가 다이애나 한 번만 쫓아갔어도 이렇게 되지 않는 게임이거든요. 미드를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라인도 당겨져 있었고 뭐 애매하게 이즈리얼이 파밍하다가 죽을 수 있는 웨이브다 그러면 뒤를 가서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었잖아요. 리븐이 들어가고 있죠. 네. 갑자기 쉴드 써요. 왜 쓰는 거죠? 아마 겹쳐있어서 제가 컨트롤 미스가 난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그냥 아무도 안 먹고 있는데 그냥 쓴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렀어요. 근데 저는 이 누른 것 때문에 한타를 졌다 생각해요. 그게 왜 크냐면 지금 세타가 엄청 맞고 있죠. 본인 쉴드도 있어요 얘는. 여기서 네. 세타가 맞게 되고 선고와 골카를 동시에 맞아서 CC 연기를 당해요. 그러고 아 급하니까 궁으로 살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쉴드가 있었다면 쉴드를 주고 이 다이애나가 들어가는 거를 봤으면 사실 네. 다이애나한테 궁을 써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트패가 조냐를 못 쓰고 터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또 이 한타는 달라지겠죠. 근데 네. 다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한타할 때 너무 스킬 무지성으로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성장을 봤을 때 다이애나가 못 큰 거 아니거든요. 헤카림이 너무 잘 컸을 뿐이지 다이애나가 못 크지 않았어요. 세트가 됐죠. 네. 망했죠. 그럼 네. 세트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네 네, 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세네한테 포커싱이 맞춰줘야 돼요. 게임은. 여기서 세나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한다 생각을 해요. 세나가 네. 라인전을 이기고 사라졌죠. 뒤쪽에서. 자, 세나가 무엇을 하는지 볼게요. 와도 여기 박았고 여기 박았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예요. 지금 다 네. 보이죠? 상대가 어디로 올지?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나 더 박아요. 우리 여기 룰루님께서는 또 미드로 달리고 있죠? 미드로 네. 달리는 게 맞을까요? 근데 갑자기 미드로 가시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렌즈 돌리시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가세요. 아니, 우리 여기 시야 다 먹혀 있는데? 네.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미드 2차 밀고, 근데 사실 지금도 룰루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그 위쪽 시야를 잡는 게. 그쵸, 시야 잡는 거죠. 근데 또 다이애나가 늦게 집 가다가 여기서 잘려요. 아, 바론인데. 오브젝트 전 우리 팀이 잘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정글러가 죽은 거여서 뺐으면 그쵸. 좋겠다고 채팅에 쳤는데 이게 네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아, 우리 팀 뭐 단체로 던졌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럴 때는 사실 근데 내가 뭐 빼자 해도 얘는 안 빼요. 얘네는 안 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룰루만 살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용 시간 20초 남았죠. 이때가 그 상황입니다. 아 오브젝트 전에 우리 팀 다 죽었네. 내가 뭐 해야 될까? 반대쪽 시야라도 좀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않을지 상대쪽 안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룰루 어디로 뛰죠? 아 안으로 뛰고 있네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이미 욕 먹고 있어요. 일단 네. 여기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몇 명이 여기 있어요. 세트 위로 올라갔죠? 지금 룰루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시야 작업 다 쳐놨으면 이거 타워 밀 수 있어요. 네. 상대가 용이라는 오브젝트를 먹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다른 오브젝트 하나를 챙겨야 돼요. 그 네. 오브젝트가 타워예요. 네. 이거 탑타워 상대가 저런 식으로 인시 빡센 조합일 때 이거 한 번 못 깨면 평생 못 깰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거를 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 목록에 PS 아카데미 풀 영상 모음을
누르시면 여기에 계속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콘텐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